조선인민군 창건 75돌경 축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과 조선인민 경비대, 노농자기대, 붉은 청년 근위대 열병식이 4월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필성불패 강군으로 위용 떨치며 75성상을 영적위운으로 수놓아온 조선인민군의 장건이를 뜻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자기의 탄생을 알리며 백두의 천권밀림을 뒤흔들었던 첫 열병식을 계승하여 연대와 연대들의 승리의 열병식이 진행된 김일성 광장은 조국 본영의 전의대로 자라난 선군혁명 무력의 열병식이 의익에 거행되는 것으로 해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군의 어버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광장 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당의 충실한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 라는 구호를 들여온 대형 기구들이 떠 있었습니다. 광장 주변 건물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협을 받들어 조국 본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선군혁명령들을 높이 받들어 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유운을 철저히 관철하자,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해 나가자 라는 구호들이 나부터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기, 조선노동당기, 공화국지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깃발 계양대들에는 당기, 공화국기들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의 옥상에서는 붉은기들이 펄럭이었습니다. 광장에는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육해공군부대 종대들, 그리고 조선인민경비대, 노농저기대, 붉은청년근위대, 혁명학원 종대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애국가가 장중하게 추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가 개양됐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순간 우리와 같은 만세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평양의 맑고 푸른 하늘가로 날아올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 국방위원회의 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종영록 동지, 내각 총리 김영일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격식 동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용춘 동지, 리용무 동지,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섭 동지, 서기장 최영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전병호 동지, 최태복 동지, 김국태 동지, 김중인 동지, 김기남 동지와 곽범기, 로두철 내각 부총리들, 김용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유미영 전도계 총무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 성원들, 조선인민군 군정병정사령관들, 당 무력지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초대석에는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항일혁명투사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 보도부문 일꾼들, 영웅들, 항일혁명투쟁 연거자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공로자들, 표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반제 민족민주전선 표양지부 대표와 제1번 조선인 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 대표단 성원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열병식에 초대됐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조악되는 가운데 21발의 예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열병 지휘관인 리용호 상장이 총참모장에게 열병 부대가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김격식 총참모장은 열병 부대를 사열하면서 영쪽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을 축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 총참모장이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전체 열병부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더 높은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이 넘쳐 만세의 우렁찬 함성을 터쳐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라는 혁명의 손해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격식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광장에 열병식 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군기들의 호의를 받으며 광장에 입장했습니다. 전체 열병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열병 행진이 개시됐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종대를 선두로 김일성 정치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등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종대들과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근위 제2해군전대를 비롯한 육해공군부대 종대들, 그리고 조선인민경비대 종대들이 군악에 맞추어 치축을 흘리며 나아갔습니다. 일제반 위대를 반대하는 두 차례 혁명전쟁과 사회주의 소전에서 백성의 소사시를 수놓아온 선군혁명 역사의 증전자 마냥 불멸의 군공과 위훈으로 자랑 높은 군기들을 휘날리며 위풍당당히 광장을 누벼 나아가는 열병대오마다에서는 수령결사옹의 총폭탄대오 조국수호의 제1결사대의 숭고한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해 나아갈 일당백 초병들의 백졸불굴의 기상이 솟구쳤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자비적 군사 노선을 받들고 주체적인 민간혁명 무력으로 끊임없이 장성 강화되어 온 노농자기대, 붉은청년근위대 종대들과 혁명학원 종대들이 씩씩하게 행진했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주석단 앞을 보무당당히 지나가는 열병대오들의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성일 동지를 열병광장의 단상에 모시고 기세충천하여 발구름 소리를 더욱 높여가는 전체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선군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세계를 이어 군사적 기적을 창조해온 최종의 혁명강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갈 철의 의지가 빗자이 있었습니다. 인민군대의 불패 위력을 과시하며 로켓 종대들이 지나갔습니다. 무적한군의 위용을 떨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열병대오들을 바라보며 관중들은 이 땅 위에 자주와 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시고 주체비호 반성에 강의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여 주신 경의하는 김일성 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렸으며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사회주의 여부를 승리한 길로 향도하시는 위대한 김성일 동지에 대한 뜨거운 감상의 정에 넘쳐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열병식이 끝나자 경축의 꽃보다가 되어 끝없이 설레이는 광장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성일 장군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환영곡이 울리고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이 또다시 터져오르는 가운데 위대한 용도사 김성일 동지께서는 주석단 로대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은 위대한 김성일 동지의 둘이 일심 단결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위협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경축 열병식을 녹화실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둘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 조선의 일제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혁명적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오늘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용족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열병정대 입장과 군악대 입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없이 성스럽고 위대한 종대 역사의 영롱한 흐름과 더불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지켜온 영족 조선인민군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며 지금 광장으로는 열병 총대들이 버무당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백두산 총대가 뇌성을 터쳐 당장 75년, 강산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어도 대를 이어 전설적 영장 위대한 최고 사령관을 진두에 높이 모시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승리만을 떨쳐가는 영족 조선인민군. 나라의 푸른 하늘에 침략의 불구름이 다시는 몰려올 수 없게 굳건히 수호했을 뿐 아니라 그 하늘의 뜨거운 애국의 불길로 번영과 행복의 여명을 아름답게 피어올린 우리 군대. 무적의 총대로 백전백승의 영웅 서사시를 쓰고 애국의 피와 땀으로 용성 번영의 기념비를 세운 백두산 혁명강군.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백두산의 대를 묻고 첫 고고성을 울린 잊지 못할 안도의 1932년과 당장 75성상의 승리의 연대기를 뜨겁게 추억하며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와 근위 부대의 열병 총대들, 노농 좌기대, 붉은 청년 근위대, 혁명학원의 열병 총대들이 총창을 번쩍이며 발걸음 쩡쩡 울리며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희망을 안고 개선하는 김일성 발치산을 환영하던 그날의 감격으로 미제를 때려부시고 승리의 열병 광장에 들어서는 영적 군대를 환호하던 그때 그 열광으로 사회주의 소전의 영웅들인 영적 우리 인민군대를 온 조국의 전체 인민이 뜨겁게 포옹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4월 25일입니다. 이래한 영장의 품에서 태어나 고고성을 울리고 대를 이어 청출리인의 손길 아래 연대와 연대를 입고 세계를 넘으며 무적한군의 비용을 떨쳐온 승리자들의 열병종계들과 함께 장쾌한 승리의 군악소리 높이 울리며 열병식 종합군악대가 광장 양쪽에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때의 군악의 시기 광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형님 따라서 시작한 우리 혁명을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 떨쳐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장쾌한 승리의 군악으로 혁명군가로 넓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부와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해나가려는 천만 군민의 신념의 외침으로 백전백승의 75년을 청하하고 또다시 가야 할 광명한 미래를 긍지높이 선언하게 될 역사의 이 시각. 여기 김일성 광장은 위대한 선군 영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총대로 조선혁명을 승리한 길로 이끄시어 이 땅 위에 선군 승리의 푸른 하늘을 장엄히 펼쳐주신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다음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습니다.
노래의 위대한 최고사령관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역세계 틀어지고 승리만을 떨쳐온 영광의 군대인 영적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역사를 뜨겁게 돌이켜보며 지금 열병식 종합군악대가 승리의 별 오각별을 중심으로 그 이름도 빛나는 선군이라는 글발을 광장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낫과 마취를 잡고 강성대국 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왔으며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는 조국의 건설자, 불안번영의 창조자 우리 인민군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 따라 피눈물의 바다에서 총대로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영생을 수호하고 선군시대라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온 용감한 기수, 영예로운 선고자의 자부가 무적필승의 정예대오에 넘쳐납니다.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라는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신 위대한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이 세상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영적인 민군 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온 광장에 뜨겁게 구비칩니다. 군령을 넘고 해치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온 잊을 수 없는 나날에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혼연일체의 불멸의 기치로 높이 휘날려온 공화국기와 최고사령관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것이 같습니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우리의 장군, 경외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사는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시며 빛나는 승리의 상징이신 경외하는 김종일 장군님.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넘겨주신 우리 군대를 승리와 영광의 산상봉에 올려 세워주셨으며 국토인민군을 우족 필승의 최종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우리의 영적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끝없는 영광,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렬하였습니다. 연령지휘관 상정리영호.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영적 조선인민군 장관 75도수를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영적 조선인민군 장관 75도수를 축하한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영적 조선인민군 장관 75도수를 축하한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홍성파! 영적 조선인민군 장관 75도수를 축하한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참모장 대장 김격식!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들과 인민경비대 장병들, 노농저기대와 붉은청년군의대 대원들, 평양시민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성군조선의 불패성과 영웅적 기상이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떨쳐지고 전당 전군 전민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 조국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혁명적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군 75살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과 각급 군사학교 인민경비대 노농제대와 붉은청년근위대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선인민군 장은 이른 달수도수를 경축하여 성대한 열병식을 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적인 혁명무력 건설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당의 용도 밑에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무적필승의 기원과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묻힌 천만 국민의 일신단결의 위력을 내 널리 수여하는 중대한 계기로 됩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조국의 해방과 윤선 번영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하늘의 노조사들과 조그만 전쟁 노병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노농조기대와 붉은청년군의대 대원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선인민군 장군 75도수를 경축하는 이 시각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혁명 무력이 걸어온 자랑찬 전투적 노정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주세사장 성군사장을 구현하시어 강력한 혁명군대를 건설하시고 성군의 이력으로 우리 혁명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에 대한 다음 없는 경호와 감사의 정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백두밀림에서 주체형의 혁명 무력을 창건하신 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 개척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변이었습니다. 혁명군대의 창건으로부터 성군혁명 용도의 새 역사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포악한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시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영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께서 주체적인 군사 노선을 제시하시고 한평생 온갖 노후와 심려를 다 바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병의 혁명무로 키우시고 자립적 국방공업을 건설하시어 나라의 안정과 자주적 발전을 무능하게 담보하는 군사적 밑천을 튼튼히 마련해 주신 불멸의 업적은 조국 청사와 더불어 천만 년 길이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우리 혁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일찍이 혁명의 진도에 나서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난 수십성상 불면불위 성군혁명 용도로 군건설과 국왕조국건설에서 일대 전변을 안아오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성군의 기치를 높여주시고 불철주야의 쉼없는 성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며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민군대가 혁명적 군인정수로 강성대국건설의 주요 전선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경향은 최고 사령관동이 탁월하고 세련된 성군혁명 용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 옹의 정신이 차넘치는 사상과 신념이 강군,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으로 옥석에 자라나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연전연승을 떨치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협을 굳건히 지키고 정명이 등 조국 본영이 전해들어서 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역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령의 준엄한 시를 이겨내고 강성대국의 려명을 맞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경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위대한 성군정치, 성군혁명 영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의 모든 승리와 광명한 미래가 있다는 설서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장군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혁명의 수뇌부 둘이에 일심단결하여 당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홍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축에들고 성군혁명 출마의 길에서 경려하는 최고 사랑한 동지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 하며 정군이 오늘이 오중칠린대가 되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을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할 것입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전투 준비와 전투를 백방으로 다져 조국의 방선을 군성철벽으로 지키고 국민 대단결을 더 강화하고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불패의 이용으로 당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변함없는 대조선 압살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결코 가져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대는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적들이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약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놈들을 일격에 견멸속탕하고 민족의 최대 소권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 일본 반동들을 비롯하여 미제의 방공화국 책동에 편승하는 수종 세력들도 우리 민군대의 전투적 이력과 영적 기질을 똑바로 알고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두의 성군영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영도가 있고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성군조선은 사회주의 성세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성군혁명 정도 따라 조국의 융성번영과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쌓아 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영적 조선인민군 장군 75돌 만세!
열병무대 전력! 조상기를 우러러 우영역하라! 국민을 개척하시고 중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빛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기리받들어 모시고 경의하는 김성일 동지의 선군혁명 영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 높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상기를 군기들로 옹위한 열병총대가 장엄히 굽이쳐오르고 있습니다. 서두의 기치 높이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시어 중대 중시 군사 중시의 독창적인 사상과 노선을 제시하시고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의 빛나는 시원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청령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의 장거는 이 나라에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무력의 장엄한 탄생이었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제국주의를 멸망해로 몰아넣을 강력한 무적한군의 출현이었습니다. 조선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시던 좌식이 무장대오부터 무시고 15승상에 걸치는 무장투쟁을 벌리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셨으며 대조국 건설과 사회주의 업을 전진시켜오는 나날에도 정규적 혁명무력 건설과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시어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해 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건군 업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합비하게 열병종대를 선두로 하는 장엄한 열병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이름도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학,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대학으로서 인민군대를 수령 결사옹위의 총폭탄 대우로 늑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해온 김일성 민족의 크나큰 사랑인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백두산 3대 장군의 중대 역사와 더불어 애를 이어 장군복을 받아하는 우리의 창천한 미래를 가슴 벅차게 안고 있는 가장 권위 있고 관록 있는 선군조선의 자랑인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열병종대가 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행진해 갑니다. 주체의 건군사에 혁명적 수령관이 선 대학으로서의 관록을 나로 새겨온 인민군대 정치일꾼 양성의 최고 전당 일성정치대학의 열병종대가 행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3대 장군의 설화에서 자랑스러운 연륜을 아로새겨오는 나날에 제의 혁명이 업 선군 혁명이 업을 총대로 의미하는 인민군대의 수많은 정치일꾼들을 육성하여 인민군대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와 생사를 끝까지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로 하나의 동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크나큰 긍지와 사랑이 전진하는 배호에 넘쳐납니다. 장엄한 철의 흐름이란가 성스러운 역사의 도도한 경륜란가 혁혁한 군공을 빗겨담은 군기들을 펄럭이며 야옹적 조선인민군의 무적의 열병대호가 승리의 경축광장을 후려나갑니다. 님께서 넘겨주신 병사들은 다 나의 아들딸로 생각한다고 하시며 넓은 품에 병사들을 품어안으신 우리 장군님. 병사들의 총대마다에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신념을 장약시켜 전군을 오중옥 7연대의 수령 결사옹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정일 사상강군 중폭탄 용사들로 키워주시었으니 저 장엄한 흐름은 정녕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기상을 그대로 닮은 위대한 장군님 병사들 일당백 무적강군의 모습입니다. 백두산 장군들의 손길 아래 사상과 신념의 강군, 역필승의 강군으로 위엄떨치고 있는 우리 군대의 야옹적 기상이 힘있게 날에 지는 속에 정규와 군사교육의 본보기 학교로 전군의 앞장에선 강건종합군관학교의 열병종대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나라 포병무력 건설에서 공로가 있는 학교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김철주 포병종합군관학교의 열병종대들이 위대한 선군 영장 김정일 장군님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거치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대학 열병 총대들이 기축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1960년 8월 25일 우리 장군님께서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탱크 사단에 군용도의 적적을 새기셨을 때 또 한 분의 걸출한 청년 장군을 혁명 무력의 수에 모시게 된 영광으로 하여 감격의 환호성을 터치던 그날의 메아리가 오늘의 열병 광장에 닿는다.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열병 종대들이 터치는 환호성 4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끝없이 미아리쳐 갑니다. 위대한 빨지산의 아들이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거룩한 혁명 생애와 혁명 활동 좌우를 따라 날이 갈수록 영광이 더욱 찬란하고 승리가 더더욱 커간 나날이 우리 혁명 무력의 발전 역사였음을 가슴 고듯이 새겨하느며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각급 군사학교의 열병 총대들. 우리의 탄력과 기상을 떨치며 끝없이 전진하는 열병 대오. 하늘 땅을 뒤엎는 폭풍 속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위대한 선군 용장의 백성의 신념과 의지가 저 철의 배우들의 영영이 부딪힙니다. 지축을 흘리며 나아가는 승리자들의 열병 배우를 바라볼수록 난경대를 떠나 백두산에서 시작된 수령님의 위협을 중대로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오보이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신 사랑하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언제나 맑고 푸르게 지키기 위해 우리 장군님 비춰오신 조국 수호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돌이켜집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미래이며 영원한 승리의 상징인 선군을 위해 경의하는 우리 장군님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쳐오셨습니까?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멀고 험한 산골길 바닷길 가리지 않으시고 다 찾으시고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선군 용장과 병사들 사이에 혼연일체 핏줄기를 굳건히 이어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여호와여 천령이여 뜻깊은 오늘 노 세계에 소리 높이 외치라. 푸르른 타박솔 한 그루 한 그루 향기 극한 한 송이 한 송이 철쭉들은 강철의 선군 영장 김종일 동지의 가슴 뜨거운 선군 혁명 천말 있기를 후손 만대의 길이 전하는 역사의 증전자가 아니다냐. 오늘의 위대한 승리가 선군의 그 장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승리자들의 환호소리가 저리도 뜨겁고 절절하게 이 경축광장을 진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내신 수령졸사옹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갈 철의 신념과 의지를 예성처럼 울리며 나가는 장취한 열병대호의 발걸음 소리가 천지를 증감합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온몸이 펄펄 끓는 육탄용사들의 대호 근위부대 열병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열차돌했던 전화의 나날 1211고지와 수많은 전포들에서 영적이 군을 세우고 리수복 안영애를 비롯한 많은 영웅들을 배출한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의 열병대호입니다. 서울해방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포들에서 세계 최강을 떠버리던 미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고 영적 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여준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의 열병종대에 이어 남진의 길에서 정의의 청검과 함께 무적의 비운을 떨친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의 열병종대가 싸움사라는 부대, 전투력 있는 부대답게 고무당당히 나아갑니다.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감높은 위훈이 새겨진 영광의 군기를 펄펄 날리며 역사가 있는 부대, 영웅이 많은 부대답게 사상에서도 구열에서도 싸움에서도 근위 부대의 영예를 떨쳐온 근위 제6보병사단의 열병종대와 단 네 척의 어뢰정으로 세계 해전사에 없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한 근기도 높이 어버이 소령님을 우러러 전승의 열병광장을 행진해가던 그날처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우러러 맞들어 총 높이 나아가는 근위 제2해군전대의 열병종대입니다. 들것중대, 돌배나무 대대. 이것만 봐도 유종한 이 이름들과 더불어 이대한 상군님과 뜨거운 인연을 맺고 그의 전설 같은 사랑의 품속에 안겨 여성혁명가의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여성열병종대들이 힘차게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은엄한 항일대전의 나날 만강부근의 수림 속에서 탄생한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 직속 첫 여성종대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수령결사옹의 최고 화신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백두산 총대와 더불어 이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이에 가는 여성혁명가들의 신심 넘친 대호가 지축을 쾅쾅 울리며 고무당당히 나아갑니다.
앞을 따라온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높이 축혀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이 정신은 전사의 그 어떤 의무이기 전에 혁명의 피어린 투쟁 속에서 신념으로 체득한 우리 군대의 값높은 의리와 양심의 고귀한 진리였기에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병사들은 장군님 사수하여 목숨 바침은 전사의 제일 가는 영광이라는 결사홍의 노래를 신념의 행진가로 부르며 국수호의 최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한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절한 그리움, 과거부동한 철의 신념으로 하여 전군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손결로 고동치는 혼연일체의 위력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 힘찬 일심단결의 철의대우와 더불어 우리 군대,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은 것입니다. 국민 그대로 성태방태가 되어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결사옹위에 나갈 수높은 각오와 의지가 그대로 성결이 되고 발걸음이 되어 나가는 열병대호의 뒤를 이어 군국의 존엄과 영예를 소화하는 길에서 어떤 원수가 덤벼들어도 당내 내려부실 열정의 기상을 떨치며 노농초기대 열병총대들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모아주시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더욱 굳건히 다져주신 혁명적 무장력인 우리 민군대와 함께 우리를 건드리는 그 어떤 원수들도 단숨에 침뭉개버릴 주체적 민간 무력의 위력을 과시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노농적이대 열병정대들, 이런 강철의 민간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민 무장화 전국의 요체화로 독수되어진 우리 혁명 무력 군 조선에 없는 긍지고 자랑이거니 그리한 장군님의 성군령도 따라 전민이 자기의 총대를 높이 들어 다윗의 헛된 기둥을 떠받들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이야말로 총대 강국 군사 강국 일패 사비의 보릅니다. 신다면 최고 사령관의 예비 전투부대 별동대답게 수령결 싸움이와 중계로 끌어넘치는 심장과 심장들을 화산처럼 거쳐 선군혁명의 추후 승리를 앞당겨갈 신념과 의지가 이들의 얼굴마다에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의 미래를 떠내고 나갈 계승자들의 청춘적 기백과 열정이 힘있게 과시되는 속에
주체혁명협의의 핵심 골간달러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구비대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관석 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의 열병총대들이 고무당당히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잘 키우는 문제는 사회주의를 지키는 신념 문제라고 하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아버지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 속에서 성군혁명의 대들보로 성군의 길을 억세게 걸어갈 계승자들로 자라난 오나들의 늠름한 모습을 과시하며 나아가는 열병대오.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백전백승의 역사를 선호와온 우리 군대. 위대한 성군영장 김종일 장군님 따라 또다시 장엄한 영웅 소사지를 창조해오면서 조국의 운명뿐 아니라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지켜온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입니다. 하기에 조선인민군의 75년은 앞으로도 100년, 1000년의 승리와 위운으로 빛나게 이어질 것이라는 천만 군민의 굳은 의지가 4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넘쳐납니다. 백승의 강철의 영장을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어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군대로 된 환희와 긍지가 차넘치는 가운데 우리의 차이적 국방력을 과시하며 로켓 중대들이 관장을 진감하며 나아갑니다. 군력이 약하여 대적에게 나라를 빼앗긴 여덟인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에 다시는 그 순환의 역사가 되풀이 되기를 원치 않기에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더 세게 틀어진 우리의 야웅적 무장력.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 1호를 단번 성공으로 쌓아올리던 백두산 자손들의 탐력으로 또다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마련하여 세계를 들썩게 한 우리의 경사가 오늘의 이 경축광장에 닿았는가. 하늘과 땅, 바다 초소를 지켜가는 우리 무장력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며 승리자들의 대호가 끝없이 굽이쳐 흐릅니다. 만들지 못하던 민족으로부터 자기의 강력한 총대와 함께 그 어떤 현대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주체적 무장 장비를 급전히 갖춘 군사강국으로 전엄떨치는 우리 조국. 점점 끝없이 이어지는 저 절의 흐름은 선군의 한길을 따라 부담없이 싸워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여웅적 기상이며 원수들과 끝까지 싸워이길 영원한 수호자들의 멸적에 대옵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신념의 기둥으로 새겨주시려 우리 장군님이 해치오신 선군혁명 전말리길이 사무치게 안겨오는 이 시각. 아, 우리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하는 인민이 당하는 아픔을 지켜보시면서 선군길을 가셔야 했던 우리 장군님의 만단 사연을, 그래서 때로는 한밤중에도 몇백 리씩 살을 몰아 전선길을 달리신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적들이 단 한시라도 이 땅을 침범한다면 하늘과 땅, 바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단숨에 타격 소탕해버릴 확고한 자신심에 넘쳐나가는 철에 대어 이 장군님, 이런 크나큰 승리의 현실을 나눠오시자고, 이런 가슴 벅찬 우리의 크나큰 힘을 떨치시자고 위대한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중단없이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뜨겁게 갈마드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만일 결전의 그 시각이 온다면 이 한몸이 그대로 멸적의 총탄이 되어 최고사령관 동지의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렵니다. 끝까지 지키렵니다. 이런 설석의 맹세가 세차게 굽이치는 부적필승의 대호입니다. 광장을 쿵쿵 울리며 나아가는 장엄한 대호, 진정 한두산 몫으로 마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전출명장 김정일 장군님과 운명의 한준호에서 결사우미의 성세를 이룬 가장 위력한 저 흐름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애조국의 자위적 국방력을 억면한 반으로 다져주신 백두의 선군영장, 전쟁의 부하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야전차, 야전복과 야전미발, 야전식사라는 그 말을 우리 과연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리 상군님 가고 가시는 그 전선길에서 생겨난 형령이라가 아닙니까? 자신의 노고와 헌신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병사들을 행복의 상상봉우에 올려세우실 일념으로 잔악계나 가슴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 영광의 첫자리는 병사들이, 헌신의 앞장에는 최고사령관이, 조선의 날과 달, 전선의 낮과 밤은 이런 가슴 뜨거운 사랑의 전설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전쟁의 위협공갈 속에서도 끄떡없는 강력한 자주의 성세에서 살며 조국의 푸른 하늘 밑에 자기의 아름다운 미래를 마음껏 설계하고 창조해 나갈 희망과 포부가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끌어넘칩니다.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 강성대국이라는 장엄한 대진군의 목표를 제시해 주신 우리 장군님의 철의 신념이 어떤 것인지, 이제와의 첨예한 핵대결전으로 조선의 존망을 우려 속에 주시하는 세계의 면전에서 강성대국의 영영이 밝아왔음을 당당히 선언하신 우리 장군님의 그 탐대한 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미치는 저 철의 대오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상과 신념으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담력과 배짱으로 전장 75년을 백두산업처럼 끄떡없이 승승장구해온 영적 우리 군대의 자랑찬 역사. 승리도 백전백승이라는 자랑찬 승리, 사상도 선군이라는 가장 권위 있는 사상, 무장력도 자체 기술과 지혜로 만든 주체적 장비, 이래도 끝없이 희황찬란한 미래를 안아온 조선인민군의 영적 75년을 불러 이었지 목청껏 만세를 터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가슴 후련한 민무장력의 도도한 흐름입니까?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모시어 우리 혁명 무력의 첫 세대가 영광의 군대로 전원 떨쳤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모시어 오늘 백두산 혁명강군의 필승골패의 기상과 천하제일의 영광이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인류 건군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화폭입니다. 세계를 꿰뚫는 슬기로운 예지가 빗발치고 백두의 청춘 기상과 활력이 넘쳐나는 혁명의 성내부의 작전대우에서 승리의 화살표가 힘차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대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백두산 총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해갈 천만 군민의 손결인가, 행진 군악대의 혁명 군가가 그 넓은 광장에 힘차게 미아리칩니다.
조선인민군의 승리의 75년을 돌이켜보는 이 시각, 우리의 자비적 군사무력을 창건하셨을 뿐 아니라 승리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승리의 군사로선을 제시하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정녕 역사의 불멸한 선군의 기술계 영원한 우리 승리 기념비를 세운 영광의 날은 위대한 수령이 창조하며 기록하가니, 우리 조국을 자위의 최고 역마루에 우뚝 세워준 4월 25일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의 빛나는 시원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순님께 천만 군민은 최대의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숭엄해지는 원수벽이 광장 중심에 사겨진 속에 높이 울려 퍼지는 분열의 혁명 소음과 김정일 장군의 노래. 이 노래와 톱으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조국과 인민에게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줄 것이라는 굳은 확신이 경축 광장에 끝없이 넘쳐납니다. 군중들은 파도초 설레는 꽃바다 위에 위대한 장군님 한 분만을 이 세상 끝까지 믿고 따를 신념과 의지의 글발들을 연이어 새기고 있습니다. 서이시며 이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야훈적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을 3대에 경축하는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광장에 다시 응천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릅니다. 우리 한 품에 기원하신 수천만 아들딸들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국소의 위대한 업적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신 백두의 전철 명장 김정일 장군님께 드리는 감없는 감사와 영광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합니다. 그 큰 이름으로 살려는 천만 군민의 염원을 가슴 후련히 풀어준 역사의 날 우리의 사이요. 자비적 국방력의 최고 위력을 과시하는 정의의 발걸음 소리를 정정 울려준 역사의 날 우리의 건군절. 세상에 이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 한번 떨치는 역사의 메아리란가. 위대하신 우리 천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승리자들의 환호 하늘 땅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장군님 계시오. 우리도 있고 군대도 있고 조국도 있다. 이대한 상군 영장을 모신 우리 군대의 위력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 온 세상이 떠나갈 듯 외치고 싶은 이 심장의 목소리로 하여 지금 김일성 광장은 섞는 바다처럼 끝없이 끝없이 설레입니다. 한 수령님께서 넘겨주신 우리 군대를 승리와 영광의 상상봉에 높이 올려 세워주시었으며 조선인민군을 온 세계가 공인하는 역혈승의 최정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4월의 하늘가에 펄럭이는 공화국기 최고사령관기와 더불어 우리의 야옹적인 민군 전병들과 인민들은 한같은 환호와 위와 같은 만세의 외침으로 절세의 청춘영장 김종일 장군님을 우러러 끝없는 영광, 최대의 영광을 삼가드립니다. 하신 우리 수령님의 빛나는 영생을 위하여 세제위협의 승리와 일선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오늘도 불면보리의 군영도로 혁명의 최진도 조국 수호들의 최전선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은 진정 어버이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주체 혁명이업을 총대로 완성할 역사적 사명을 안으시고 병사들 속에서 한 생을 보내시며 우리 군대를 영광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신 가장 위대한 최고사령관이십니다. 사상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위대한 인간이신 천춘명장에게 심장으로 매혹되어 전체 군대와 인민이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혼연일체의 강력한 성세를 이룬 바로 여기에 그 무엇으로서도 당해낼 수 없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심단결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21세기 선군혁명위협의 백전백승을 다시금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래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 드리는 심장의 노래가 또다시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핵부산 총대 대우를 무성하게 키우신 선군 영장 김종일 장군님 계시어 우리도 있고 조국도 있다고 목청껏 외쳐 노래합니다.
회심 단결. 정녕 이것은 종이하는 김성일 동지를 위하여 한 목숨 바치려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이거니 종이하는 장군님 둘이의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우리 장군님 한 분만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고 따르리라. 우리의 분명한 유일의 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인 선군 조선의 심장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야리라는 트럭 맹세로 온 광장은 세차게 들썩입니다. 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주체의 붉은기가 우리 혁명의 진두에 펄펄 휘날리고 무보이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모여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다져주신 불피의 혁명 무력이 있으며 혁명의 손해부 둘이 굳게 뭉친 천만 국민의 일심 단결이 있는 한 주체 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 조국 땅에는 국왕 본영하는 통일 강성 대국이 반드시 일다서가야 말 것입니다. 위대한 선군 태양의 빛발은 김일성 민족의 앞날을 천년 만년 영원히 비춰질 것입니다. 이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인 만세. 영적 조선인민군 장군 75돌 만세. 지금까지 조선인민군 장군 75돌 경축 열병식을 녹화실황으로 보내드렸습니다.